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표를 미리 사가지고 저렇게 바코드로 찍고 들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없을 줄 알았으나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헐리우드 존, 무슨 존 있었는데 저는 친구랑 함께 익스를 끊어서 해리포터 존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해리포터 존에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스톤헨지도 있었고요. 좀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여긴 어딜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 소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해리포터 론,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탔던 그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다다르자 우리가 알던 그 BGM의 소리가 들리네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호그와트 급행열차가 있었습니다. 친구랑 저랑 막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안쪽에는 호그와트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진짜 제가 해리포터가 된 듯이 정말 리얼하게 영화 속과 똑같이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었고요. 기념품 가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점 비가 많이 와서 흐리게 보이긴 했는데, 영국의 날씨와 비슷한 것 같아서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호그와트 학교가 보이네요. 진짜 실물 크기처럼 매우 컸습니다. 옛날에 여기 입학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여기는 익스로 끊어가지고, 저희는 금방 들어가서 여기서 어트랙션을 즐겼어요. 안에는 촬영 금지라서 찍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상점들이 많아서 마법 상점을 먼저 들려봤어요. 거기에는 레번클로, 그리핀도르, 후플푸프, 슬리데린 네 개의 기숙사 옷들과 굿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지팡이 상점. 이 상점도 영화랑 똑같이 가득가득 지팡이들이 있었는데, 3만 원대의 비싼 지팡이들 사진 않고 구경만 했네요. 여기 지팡이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갖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실제로 마법 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렇게 소리 지르는 친구. 어우, 영화에서도 시끄러웠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기념품 가게에서 저는 그 해리포터가 1화에서 기차에서 초콜릿을 먹잖아요. 개구리 초콜릿. 그리고 이 젤리, 로니 먹었었나요? 이걸 먹었던 장면이 생각나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류들의 굿즈들이 많았는데요. 개구리, 초콜릿 개구리에 뭐 기념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구매는 안 했는데, 그냥 구경만 했네요. 설탕들도 파는군요. 이거 호박 주스 맞나요? 이것도 무슨 맛일지 몰라서 그냥 안 샀어요. 안에는 진짜 설탕 가게처럼 잘 꾸며져 있었고요. 지팡이 모양의 초콜릿도 판매를 했는데 이것도 너무 비싸가지고 만 얼마였나? 그래서 설탕 가게를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었네요. 자, 이제 다음 어트랙션을 타러 가는 중입니다. 바로 주라기 파크인데요. 이게 호름라이드처럼 된 어트랙션이에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줄은 금방금방 줄고요. 이것도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초반만 찍었습니다. 이거 타고 호름라이드 마지막 내려가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이너소어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비가 잠깐 그쳐서 다시 운행을 한다 해가지고 친구랑 저랑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려서 탔네요. 타는 모습도 찍을 수 없었지만 이게 저는 제일 무섭고 스릴 있고 재밌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와, 진짜 저거를 옛날에 혹시 에버랜드의 독수리 요새 아세요? 타는 게그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내발 아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거는 약간 슈퍼맨 자세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바닥에 제 몸이 있는데,
온몸이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공포감이 고조되는 거예요. 그 저 끝까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각도가 장난이 아니라서 더 무서워요. 카메라로 찍을 땐 속도가 안 나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빨라져서 정신을 못 차려요. 배가 고파서 점심에 중국집에 왔습니다. 진짜 중국집은 아니고 뭔가 퓨전 중국집인데요. 친구랑 저는 볶음쌀국수 그리고 치킨 만두 세트고요. 제 친구는 치킨 마파두부 그리고 볶음밥 세트로 이렇게 시켜 먹었습니다. 그럼 한번 먹방을 짧게 보실까요? 이때 너무 배고프고 춥고 배고파가지고 친구랑 들어갈 데가 없어서 들어간 곳인데 그냥 우리 입맛에 쏘쏘한 곳이었어요. 급식처럼 주는 곳이라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퍼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먹는 계란죽 있잖아요. 이게 콘이랑 섞여져 있는 계란죽이에요. 따뜻하고 제일 맛있었습니다. 친구랑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볶음쌀국수도 야채가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괜찮긴 했는데 제가 밥보단 면을 좋아해서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치킨이죠. 치킨도 뭐 식은 치킨 뭐 진리라고 하지만 이것도 부드러워서 먹을만 했어요. 제가 퍽퍽살을 안 좋아하는데 이건 부드러워서 맛있었고요. 만두 같은 경우는 물만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먹어봤는데 저게 촉촉한 게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조금 느끼하다 싶기도 한데 그래도 배고파서 그런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계란죽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이랑 그리고 계란죽 다 먹었네요. 자, 밥을 다 먹고 미니언즈 세상에 왔습니다. 미니언즈 존이 제일 사람이 많았어요.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나봐요. 다 우비도 미니언즈 캐릭터로 했고요. 특히 샵에서는 엄청난 종류들의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가 미니언즈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친구랑 1시간 넘게 구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니언즈가 그려져 있는 과자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예뻐가지고 너무 귀여웠습니다. 과자 너무 사고 싶었는데 다 먹어버릴까봐 그냥 안 샀네요. 여긴 미니언즈 어트랙션입니다. 여기도 익스를 써서 빠르게 들어왔는데 이것도 체험하는 곳이라서 찍진 않았어요. 그리고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미니언즈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굉장히 조그만데 저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죠? 너무 귀여웠어요. 마지막으로 세일러문 카페에 왔습니다. 와, 세일러문 카페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그 놀이기구를 타고 좀 지쳤을 때 오면 좋은 곳이기도 해요. 자리도 널찍하고 그냥 사람도 적당히 있어서 친구랑 맛있게 먹은 것 같네요. 짠!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세일러문 모양의 레몬소다와 그리고 케이크 두 가지 종류를 시켰는데요. 생크림 케이크랑 저렇게 쇼트 케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레몬소다 안에는 개구리알처럼 젤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상콤? 달콤한 그런 맛이었는데 가격이 8,000원대라서 조금 비싼 감이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자, 생크림 케이크를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록달록한 모양 있죠? 엄청 막 달고 맛없을 줄 알았는데 그 적당히 단맛 아세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친구도 막 여기 너무 색깔 예쁘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줬는데 진짜 색깔도 예쁘고 무엇보다 맛이 있었습니다. 와, 여기 안에 케이크 딸기 들어있는데? 쇼트 케이크 같은 경우는 위에 저 핑크색 부분이 그렇게 달지 않고요. 안에 생크림하고 생딸기가 들어있는데 이거랑 빵의 그 조화가 너무 부드럽게 씹혀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진짜 모양만 보고 아 진짜 이거 이상한 맛 좀 너무 단맛 나겠지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일본에서 먹는 제과류는 제가 먹거든요. 원래는 제가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빠바 같은 데는 그런데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와 진짜 여기 있는 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 이거 마지막 날에 가져갈까? 이거 싸갈까? 사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얘기했었는데 아 진짜 사갈 걸 그랬나봐요. 그리고 세일러문 모양이 화이트 초콜릿이었는데요.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의 맛은 그냥 화이트 초콜릿 맛이었어요. 음료도 다시 한번 먹어주고요. 아 근데 음료 맛있었어요. 제가 약간 단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맛있었네요. 집에 가는 길에도 비바람은 몰아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